하이 브리원, 고니지와. 안녕하세요. 자, 월드학원이에요. 오늘도 토익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토익 공부는 매일 해야 된다는 거. 매일 하루에 10분씩, 10분이라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자,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 틈틈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을 유지해야 돼요. 감. 자, 그러면 먼저 자, 파트 1에서 1번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1번. 1번을 보니까 아, 일단 아웃도어죠, 아웃도어. 여기 뭐 천막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건 무슨 건물인가요? 무슨, 뭐, 나지막한 건물이 있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one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outdoors. B. Some workers are repairing the building. C. The sidewalk is closed. D. The tent has collapsed. 자, 답 나왔나요? 근데 답은 의외로 좀 쉽게 나오네요. 1번이라서 그런가? 자, A 보겠습니다. Some people are outdoor. 자, 몇몇 사람이 야외에 있다. 그냥 답이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근데 너무 좀 포괄적인데? B. Some workers are repairing the building. 자, 몇몇 노동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D. The sidewalk is closed. 자, 도로가 폐쇄되었다. D. The tent has collapsed. 텐트가 무너졌다. 텐트는 그대로 잘 있죠? 답이 그래서 A입니다. 좀 쉬웠던 문제고.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사진 보겠습니다. 2번. 오, 야, 이거 말이 있네요. Horse.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죠. 특이한 표현이죠. Horse가 있고. 자, 여기 뭐 사람이 탔네요. 사람이 좀 탔고. 복장을 보니까, 복장을 보니까 뭐 경찰 같기도 하고. 자, 도로에서 우리 미국 성조기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two.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two in your test book. A. The tourists are on vacation. B. The officers are on horseback. C. The kids are on bicycles. D. The musicians are on foot. 자, 이번에도 답은 그렇게 좀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A 보겠습니다. 자, tourist are on vacation. tourist. 자, 여행객들이 휴가 중이다. on vacation. 좀 자주 나온 표현이죠. on vacation. 휴가. 휴가. 자, 관광객이 휴가 중이다. 자, 관광객은 아니고. 자, B. The officers are on horseback. 자, 말을, horseback. 그러니까 말 뒤에 타고 있다. officer. 이게 답이죠. The officer. 경찰관이. C. The kids are on bicycle.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있다. 자, 그런 건 없고. 자, D, the musician. 자, 없죠? 뮤지션이 on foot. 걷고 있다. 자, 뮤지션은 아니에요. 자, 답이 B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을 보니까, 자, 아웃도어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네요. 관람석. 관람석이고, 지금 대체로 보니까 뭐 이쪽을 향해서 보고 있죠? watching. 좀 뭘 보고 있어. 이쪽에 뭐 담도 좀 있고, wall. 자, 요거를 주의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three.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three in your test book. A. Some travelers are buying tickets. B. Some dancers are performing on stage. C. Some spectators are seated in a pavilion. D. Some customers are standing in line. 아, 답, 다 잘 고르셨나요? 아, 3번. 자, 보겠습니다. A. Some travelers are buying tickets. 자, 몇몇 여행객들이 표 사고 있다. 아, 그런 거 없죠? 뭐, 표 사고 있는 거 같지. 다 앉아 있어요. 자, B. Some dancer. 아, performing on stage. 여기 그럼 댄서 있나? 이쪽에? 아무튼 사진에는 없죠? 사진,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진에는 없어요. C. Some spectator are seated in pavilion. 자, 이 spectator, 관중들이
아, 이 파빌리언은 이거는 이제 그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돼. 공연장. 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냥 공연장보다 대형 공연장, 아니 뭐 경기장, 운동 경기장, 뭐 그런 거 이제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큰 규모의 그런 이제 경기장 같은 거를 이제 파빌리언이라고 해요. 아무튼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부 관중들이 공연장에 앉아 있다. 답이 C입니다. C가 되는 거고 D. 자 D를 보면은 some customer are standing in line. 일부 고객이 줄서 있다. 틀렸죠? 답이 그래서 C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사진을 보면은 일단 모래 사는 거 샌드. 모래가 좀 보이고 모래. 사람도 좀 많이 보진 않지만 사람이 좀 있긴 있네요. 있고 그다음에 여기 건물이 좀 있죠? 건물 좀 빌딩이 좀 그렇고 아무튼 무슨 건물이 좀 있긴 있고 뭐 야자수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근데 좀 사진 구도상 이 모래사장이 좀 전체 사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게 좀 뭐가 있지 않을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There is a lot of trash on the beach. B. There are many sunbathers at the shore. C. There are a few factories in the background. D. There are some tire tracks in the sand. 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A. There are a lot of trash on the beach. 자, 쓰레기. 쓰레기가 비치에 많이 있다. 이거는 틀렸죠? 트래쉬가 딱 보이는 순간, 아, 틀렸네. B. There are many sub. 자, 이거는 sub vessel. 일광욕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At the shore. 일광욕 하는 사람 많이, 아, 틀렸죠? 자, 일광욕 하는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C. There are few factory in the background. 자, 뒤에 몇몇 팩토리. 이게 문제인데, 팩토리. 이게 공장으로 보이느냐. 공장 같진 않죠, 이게? 호텔 같지 않, 리조트라든지. 호텔, 그 그러니까 숙박하는 건물로 보이지. 이게 팩토리로 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애매한다고 해도, 이게 다, 이게, 아, 근데 요거는 공장으로 보지 않, 요거 공장으로 본다고 해도 요거는 공장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그니까, 어퓨라는 이제 요 표현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두 개는 돼야 이제 답이 될것 같은데. 자, D를 보겠습니다. There are some tire track in the sand.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딱 보면은, 어? 타이어? 그럼 일단 우리가 얼핏 들으면 타이어? 여기 타이어가 없는데? 타이어 트랙. 타이어 자국을 얘기, 요거 있죠, 여기 타이어 자국. 답이 그래서 D예요, D. 놀랍게도. 이거 아마 C 고르신 분꽤 계실 것 같은데, 이 타이어 트랙, 타이어만 딱 들으셔가지고 C를 골랐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무튼 좀 이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5번 사진을 보니까 아웃도어인데, 여긴 이제, 이거 뭐죠, 이거? 이거 관악기인데, 이거 악기 이름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어이구, 무거운 거 들고 가시네. 힘드시겠다. 야, 이거는 이제 북을 치고 있죠? 북을 치고 있는, 이제, 퍼레이드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퍼레이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chess book. A. Some people are playing drums. B. Some people are playing basketball. C. Some people are holding signs. D. Some people are sitting in the street. 자,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5번 문제 치고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5번, Some people are playing drum. 답 맞죠? Playing drum. 그러니까 드럼 치고 있다. 드럼. 요 단어가 포인트였어요. 드럼. B, Some people are playing basketball. 농구. 농구? 확실히 틀렸죠? C, Some people are holding sign. 그러니까 표지를 들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 들고 있는 이걸 얘기한 것 같은데? 사인 아니죠? 이거 이 악기 이름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D.
자, sitting in the street.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 앉아 있다. 아니죠? 이거 행진하고 있다고 마치 그러니까 이제 마칭 행진하고 퍼레이드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답은 A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와서 좀 분간하기가 좀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교재를 만들 때 자, 그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아, 이거 일단 좀 들으면서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A television is near the pool. B. A desk is in a tent. C. A hot dog vendor is under a tree. D. A landscaper is mowing the lawn. 아, 이거는 좀 사진이 좀 너무 어둡게 나와서 이거 교재에 넣고도 좀 후회가 되는데 자, A. A television is near the pool. 자, 사진에서 사실 잘 안 보이죠? A desk is in a tent.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텐트 안에 여기 뭐 놓여있는 거 보니까 데스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A hotdog vendor is under tree. 핫도그 노점상이 이게 핫도그인가? Landscaper is mowing the lawn. 정원사 잔디 깎고 있다. D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답이 뭐냐면은 이게 B예요. B. B. A desk is in a tent. 이게 지금 이렇게 뭐 놓여있는 거 보니까 뭐 책상이 여기도 아무튼 요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이제 저기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공부는 이렇게 하시고 자 토익은 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